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조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수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됐지 않았나 하는 정황이 부득이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주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성 협착 의혹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조사 한번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자녀의 학폭에 방관을 넘어 적극 가담해도 성접대 영상에 버젓이 얼굴이 나와도 월급쟁이 대리가 퇴직금 50억을 받아도 검사 패밀리의 불법에는 철저히 눈 감는 검찰 카르텔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판결에서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발생한 102건의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 3개에서만 무려 48건에 이르는 통정 가장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의 절반가량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진행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2차 시기 주가조작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유일합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현황과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건희 여사를 단순히 전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 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 카르텔은 같은 검사 패밀리인 정순신 내정자의 비행과 악행에 눈감은 것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은 모습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325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영장 통치로 제1야당의 수장을 겁박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만큼은 순한 양으로 돌변하는 유일한 지점은 남편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 검찰 카르텔의 정점인 검사 패밀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특검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묻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저희들의 공개 질의에는 정부가 의장으로부터 질문지를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묻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복준 금융감독원장과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수사팀에서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과 김건희 여사 측 내용, 또 정부 부처의 해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통보가 실제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김건희 여사 측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통보 요구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 요청을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며칠에 진행되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제쯤 소환 통보할 계획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